네,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. 뉴스의 듬직한 리더 JR입니다. 네, 뭐 많은 그 같은 예능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성이 훌륭하기도 유명한 JR인데요. 리더답게 뉴스를 멋지게 이끌어가고 있죠.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.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팬들이 뽑은 보양식 챙겨주고 싶은 스타라고 하는데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겠다는 뜻이겠죠? 또 있어요. 키스하고 싶은 입술을 가진 스타라고 하는데 오늘 그 입술 멋지게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. 자, 뉴스의 멋진 리더답게 3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한 뉴스 멋지게 이끌어주길 바라겠습니다. 뉴스의 리더 JR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멤버, 마지막 멤버죠? 백호 모시겠습니다. 책이라는 시작은 늘 설레기도 하고 떨리는 것 같은데요. 저희가 다섯 명이서 연습을 하면서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저희 뉴이스트의 모습, 뉴이스트의 많은 매력들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더욱더 러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. 네. 항상 러브 여러분들이 저희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시는 것 같아서 이번 컴백 준비를 하는 동안도 너무나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. 네, 아론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. 앨범에서도 백호 씨가 일단 전체적인 작사와 작곡에 참여를 했고요. 저도 이제 앨범의 작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 앨범을 만드는 동안 우리 다섯 명의 멤버들 전부 다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내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앨범은 더더욱더 뉴이스트 다섯 명이서 다 같이 만든 앨범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좋네요. 이번 앨범 말씀하셨지만 멤버들 모두의 고민과 노력이 담겼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무대예요. 타이틀곡 Bad Bad. 네, 일단은 부담감이 아예 없었다고 하면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. 저희는 앨범을 준비할 때마다 과연 우리들의 앨범을 러브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실까? 어떤 마음으로 들어주실까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곡들을 만들고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러브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이 노래를 좋아해 주실까? 저희들의 퍼포먼스를 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해지실까를 가장 먼저 생각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담감은 아무래도 러브 여러분들께 더 행복을 드리고 싶다라는 부담감이었던 것 같습니다.